이번 영상에서는 RME 인터페이스로 아날로그 샌드 이펙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호 경로 중간에 직접 끼어드는 인서트 이펙터와는 달리 샌드 이펙터는 원래 신호와 다른 외부 경로에 이펙터를 추가하며 일반적으로 원래 신호는 그대로 둔 채 사운드에 추가적인 효과를 주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같은 이펙터를 여러 사운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리버브, 딜레이 또는 코러스가 샌드 이펙터에 사용됩니다.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이펙터를 사용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토탈믹스 FX에서 스테레오 샌드 이펙터를 만들려면 RME 인터페이스에서 하드웨어 이펙터의 스테레오 입력으로 드라이 신호를 전송할 아날로그 스테레오 출력 채널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믹싱 콘솔에서는 이것을 샌드 또는 억스 전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펙터 처리를 거친 후에 처리된 웻 사운드는 하드웨어 이펙터에서 RME 인터페이스의 스테레오 입력 중 하나로 다시 전송됩니다. 보통 이를 리턴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어페이스 UCX의 아날로그 출력 56번을 하드웨어 이펙터의 스테레오 입력에 연결하면서 설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젠 딜레이의 스테레오 출력을 UCX의 아날로그 입력 56번에 연결합니다. 위상 변화를 피하기 위해 이펙터가 100% 웻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토탈믹스 FX를 열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채널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특정 세션에서 필요하지 않은 모든 채널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채널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토탈믹스 FX에서는 레이턴시 없이 세션을 믹싱하고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행은 UCX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입력 채널이 표시됩니다. 56번 입력 채널은 하드웨어 이펙터의 리턴 채널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이펙터에서 나오는 처리된 소리가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DAW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는 중간에 있는 소프트웨어 재생 채널에 표시됩니다. 가장 아래 행은 UCX의 모든 출력이 모여 있습니다. RME 인터페이스의 출력은 일반적인 하드웨어 신호 라우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각 출력은 출력단마다 자체적인 개별 입력 채널 조합, 즉 서브믹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력 채널 5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이펙터를 연결한 억스 전송 부분이죠. 여기에 입력되고 있는 여러 입력 채널 중 원하는 채널의 볼륨을 올리면 그 신호를 이펙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놓은 외부 드럼 머신의 인풋 페이더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바로 옆에 있는 56번 리턴 채널에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펙터 라우팅이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헤드폰이나 스피커에서 프로세스된 신호를 들으려면 컨트롤룸 서브믹스를 선택하고 리턴 채널 페이더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정을 사용하면 믹싱 단계에서 엄청난 자유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한 신호와 웻 신호를 따로 녹음할지 아니면 같이 녹음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옵션은 모든 입력 신호를 DAW에 별도로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드라이 신호와 웻 신호를 모두 녹음하고 원하는 소리를 나중에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 신호를 토탈믹스 FX에서 믹스해서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루프백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A.34번 채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설정에서 루프백을 눌러주면 루프백 채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라이와 웻 신호 모두를 루프백 채널에 라우팅했습니다. 여기에서 인풋 페이더는 드라이, 웻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리턴 채널 볼륨을 올림에 따라 오리지널 사운드에 더 많은 웻 사운드, 즉 이펙터 걸린 소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DAW에서는 각 채널을 개별로 녹음하는 대신 루프백 채널을 선택하고 녹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모든 채널과 토탈믹스 FX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창의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운드 소스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관계없이 모두 RME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M 인터페이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